안녕하세요, 인성불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여러분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박사님,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안전연구센터에서 일하는 김선미라고 합니다. 주로 환경 호르몬 그리고 네. 다양한 화학 물질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건강 영향, 안전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환경 호르몬 네. 안전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해주실 건데요. 네. 임신부님들께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이 환경 호르몬이 어떤 물질인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이런 것도 같이 연구하시는 건가요, 박사님? 네, 맞습니다. 오. 요즘 화학물질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환경호르몬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식용어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라고 하고요.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원래 작용하는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에스트로겐 같은 여성호르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제 이게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는데 외부의 화학물질이 이 호르몬인 척하면서 몸에 들어오면 몸이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호르몈의 비대칭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네.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에 나쁘다. 네. 나쁘다. 확실히 네. 나쁘다. 네. 아, 그렇군요. 우리 임신부님도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뭐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은 종이컵에다 이제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제 컵에다 한잔 마시고 또 사발면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 그럼 어떻게 그냥 뭐 먹어야지 이러면서 먹거든요. 이런 건 저는 나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사님? 이게 많이 좀 안 좋은 거죠? 네, 저도 사실 뭐 컵라면, 테이크업 컵 이런 거 네, 맞아요. 자유롭지는 못한데요. 네, 네. 우선은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저희 주변의 환경이 워낙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제품 하나 베이스로 네. 문제가 되는 화학물질은 어쨌든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 기준 안에는 들어와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아니면 여러 제품을 통해서 쌓이고 쌓이면 이제 사람에게는 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컵라면 말씀하셨는데 네. 가끔씩 매일 먹진 않잖아요, 사실 네, 저희가. 네. 매일 먹고 싶어요. 네. 한 번 먹으면 네. 약간 이상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 몸의 내분비계라는 것이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금방 이제 또 회복이 되기도 해요. 사실 말씀 중이신 항산성이 뭘까요? 항산. 네. 갑상선 호르몬 같은 것을 예로 들면 네. 호르몬이 네 종류가 있 다고 네, 예를 들게요. 네. 이 네 가지 네, 중에서 네. 네. 1번이 좀 뭐 평균 수준을 유지해야 되고 네. 네. 이 1번을 평균을 유지하기 위해서 2번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1번이 네. 무슨 이유론가 낮아지면 네. 2번이 높아져서 다시 네. 1번을 높아지게 만듭니다. 네. 이렇게 돌아가는 루프 피드백을 통해서 네. 이제 항상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당장 저희가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아유. 담배도 뭐 나쁜 물질 많이 들었다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뭐 엄청 오래 피지 않는 이상 문제가 네. 생기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환경 호르몬도 너무 조금씩 매일매일 노출되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쌓이고 쌓여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환경 호르몬의 이 만성적인 노출이 임신 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박사님? 네, 제가 많이 연구했던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임신 중에 엄마에게 화학물질이 노출이 되면 네. 이제 뱃속에 있는 아기나 엄마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연구한 것이었어요. 네, 네. 특히 이제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인간이 이제 발생하고 기관이 성장하는 시기가 바로 이 태아 시기인데 네. 산모는 그래도 성인이기 때문에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해독도 시키고 네. 건강 영향, 아까 말한 항산성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태아는 아직 기관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해독을 시키기도 어렵고 내분비계에 어떤 이상을 줬을 때 항산성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똑같이 1mg이 노출돼도 네. 엄마에게는 별 영향이 없어도 아기에게는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거죠. 임신 중 환경 호르몬 노출이 위험할까에 대해서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부동은 아기 사랑입니다. 한번 네. 네. 하실 수, 예,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디를 묶어야 되나요? 네. 여기를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구독은 아기 사랑입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에 또 봐요.